Jerry the Gummies!강서구 화곡 2동에 빌라를 가지고 있는 분인데요. 최근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우연히 상속을 받게 되셨다고 해요. 그래서 보니까 근데 최근에 정부에서 도심 공공복합사업 구차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발표가 됐죠. 다른 곳에 주택이 있어서 일단 여기 거는 좀 매도를 하고 싶은데 그냥 갖고 있는 게 나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얼마 전에 이제 화곡동, 목동 근처에 이제 50만 제곱미터 를 이제 도심 공공 복합 사업으로 개발하겠다라고 발표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도심 공공 복합 사업 구차 후보지 선정이 있었는데요. 만약에 이게 개발이 잘 되면 12,000세대 정도가 이제 공급이 된다고 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도심 공공 복합 사업 같은 경우에는 분양 자격이 정말 이제 제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자유롭게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지난 정부에서 이제 공공정비 사업 관련된 대책을 여러 번 발표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도심 공공 복합 사업이죠. 이제 보통 이제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것들은 도시정비법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데 도심 공공 복합 사업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당시에 정책을 발표하면서 투기 수요들이 막 몰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차단하기 위해서 아주 강력한 조치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도심 공공 복합 사업의 경우에는 2021년 6월 29일 이후에 만약에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분양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그런 이제 그 내용을 아예 법의 못을 박았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이 이 주택을 매수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21년 6월 29일 이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입주권을 못 받을 수도 있다. 그러면 사실상 이제 거래가 좀 어렵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다만 이제 이혼이나 상속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또 입주 자격을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질문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상속으로 이 주택을 또 이전을 받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입주권을 취득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다. 근데 다만 제3자한테 팔았을 때는 입주권 취득을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제3자가 사실상 이제 거래가 좀 제한이 되는 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이게 투기 수요 차단이라는 정당한 목적이 있기는 한데 일률적으로 날짜를 고정해서 그때 이후에 이제 취득한 경우에는 뭐 현금 청산이다 뭐 이런 정책들은 사실상 거래를 완전히 못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산권 침해 요소가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향후에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보완될 여지는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어쨌든 이제 매도하시는 것이 쉽진 않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그냥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